자요. 내년 노트는 166이고요. 그다음에 유약 있죠? 유약 89. 89 보세요. 자. 89 보시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죠.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뭐다? 유효이죠. 유효요. 여러분 요번 2번 봐봐. 2번에 보면 뭐라 나왔죠? 미수인은 애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매수인은. 그 다음에 3번 봐봐.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구별이 뭐예요? 앞에는 3번은, 앞에가 무슨 말 있어? 89. 89. 앞에는 뭐가 뭐라고 돼 있어? 선이란 말이 있죠. 2번은 뭐가 없어?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죠. 내가 써놓은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선악 불문하고 뭘 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선의약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뭐라고 쓴다? 매수인이라고만 써. 그럼 매수인이란 말이 있으면 선이 악의를 불문한 거예요. 그런데 3번을 보면 앞에가 무슨 말이 있어요? 선이란 말이 있죠. 그럼 반드시 선이라고 써야 돼. 악의는 반드시 악의라고 써야 돼.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선악불문이다. 알겠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 봐봐. 여기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는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죠. 그래서 이행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 그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에요. 제척 기간의 규정이 없다. 5번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는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뭐냐? 5번 봐봐. 우리 봐봐. 5번은 매도인이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죠. 우린 지금 담보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하는 게 담보 책임이잖아요. 그건 지금 여기 노노노노.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하죠. 매도인이 집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집이 잘못됐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담보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금감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5번은 전부가 타인의 권리에서는 매도인이, 그것도 선의의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을 해제. 그래서 5번은 뭐다? 5번은 써 거기다가 담보 책임 X라고 써. 5번에다가 담보 책임이 아니란 말이죠. 5번은 왜냐면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게 담보 책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누가한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이 아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런 것이죠. 봐.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갑이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병을 뭐란다? 양수인,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러면 등기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은 자기 앞에 등기했으니까 자기는 술 취한 사람과 계약해도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팔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선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선인, 이 매도인은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매도인이 선인인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도 선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의이면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 선인일 때는 뭐라고?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의 뭐죠? 선인일 때는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이 해지하고 선일 때는 손해배상을 하고 해지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남아있죠? 매도인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인 경우, 이 말이죠. 알지 못한다. 선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한테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해. 그런데 그러나 매수인이 안때, 두세 번째 줄 안때, 안때란 말이 무슨 말이죠? 악인 때는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여기 봐봐.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571조예요 여기 봐봐. 이게 570조죠. 여기에 571조가 이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
아시겠죠? 자, 572조는요, 2조, 일부가 타인이죠? 100평 중에서 10평이 병 소유다, 이 말이죠? 1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일부 타인을 읽어. 선악 불문하고 대근 감액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선악 불문하고 대근 감액이죠? 매수인은 그렇게 다 매수인은 이렇게.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이렇게. 왜요? 선악 불문이니까 앞에가 뭐가 없어? 선이다, 이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매수인은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만? 누구만? 선이. 그러니까 앞에가 분명히 뭐가 붙어야 돼? 선의 매수는 해제할 수 있다. 4번은요. 선의 매수인은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뭐다? 이행이익 상당해. 선이, 선이. 5번은요? 5번을 써, 거기다가 5번을. 이게 바로 봐봐, 여기. 570조. 방금 우리가 571조 했죠? 572조죠? 써, 거기다가 573조예요. 5번이 573조야, 5번이. 그래서 선인은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악인은 언제부터? 체결 한 날로부터 1년.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자, 6번. 안 날이란 게 뭐냐?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한 날.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한 날. 알죠? 그것을 뭐라 한다? 안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 자, 3번.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기출문제 국가고시에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그대로 구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문제집 보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아시겠죠? 한두 개 없을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이죠? 수량은 100평을 평당, 평당 중에, 평당, 이 말이 중요해요. 평당 100만원이죠? 평당 100만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평당 100만원? 이 말이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런데 10평이 부족해. 여기 봐. 여기 수량을 지정을 배웠는데 선인 경우 대금 감액,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선이니까 안 날이다, 한 날이다.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아시겠죠? 자, 암기에. 자, 수량 부족이죠?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제일 중요한 거다. 아파트 분양이다. 우리가 요즘은요, 임대도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3번은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미달. 미달 동그라미. 미달은 일부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걸 수량 부족이죠.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전부 불능이죠. 여기는 미달이니까 무슨 불능이다? 일부 불능이죠. 일부, 일부, 일부.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의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는 언제부터다? 안 날로부터 1년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용익권 등이죠? 이런 봐봐, 용익. 용익권 등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용익이다. 용익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그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더니,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 건물을 질러 갔더니, 지상권이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뭐라 한다? 용익이다, 용익. 그래서 1번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맹지인데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가 된 임차권이 있어서 대항력이 아직 남아있거나 알겠죠?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한번 봐. 여기 이제 여기에서는 용익권은 두 개밖에 없어. 선인 경우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밖에 없어. 두 개.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 해제를 할 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는 거잖아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여기 2번 봐봐. 선의. 선의 매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한다, 못한다? 못해. 못하고 손해상만 청구해. 알겠죠? 그 다음에 안날부터 1년이다. 저당권 전세권은요?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뭐를 불문한다? 선악. 그러니까 뭐라 한다? 저당권 행사는 매수인은 그래. 매수인은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상환청구. 매수인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두 번째 끝에 매수인은 해제, 출제비용 상환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됐나요?
자, 2번 가 등기에 의한 본 등기가 경료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가 보면 갑을 병이 있잖아요. 병이 을이 가 등기에서 본 등기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되죠. 이때 이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다? 576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의 노트 168번 그리고 여기 노트 한 장 넘기고 됐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를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지금부터는 여러분 5월달부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암기. 암기가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시험을 봤더니요. 시험을 봤더니 수문제 봤잖아요. 수문제 봤더니 엉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오후에 뭐 다른 데 가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집에 가서 뭐 아이들 있으면 집에 가야 되고 그런데 좀 남아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기 지금 자료가 이런 봐보세요. 이거 몇 날을 잡아줘. 남자 읍기사 반바지 기사 빨리 와. 아, 왜냐면 문을 어제부터 있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거 여러분요 이 자료 있잖아요. 자료 이거 보면 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굵은 줄 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무조건 암기하시면 돼요. 더 무서운 여자가 한 사람 있어요. 자, 과실의 기속 보세요. 과실의 기속. 강의 노트 과실의 기속 봐요. 우리 항상 거기도 또 뭐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가 있다? 매도인이 있죠? 매도인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매수인이 이렇게 있죠. 매도인, 매수인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5월 1일이요. 인도예요. 인도하기 전이다. 인도하고 난 후다 이 말이에요. 인도. 인도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 수취하고요. 인도 오는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인도하기 전에 4월 1일 날 잔금을 줬어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잔금 지급 오는 매수인이에요. 잔금을 나중에 줬어요. 6월 1일 날요. 잔금을요. 잔금 1억 원을 나중에 줬어요. 그럼 매수인은 인도 받은 날부터 과실 수취하죠. 그럼 어때요? 그러면 잔금 줄 때 잔금 1억 원만 주면 안 되죠. 이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뭐까지 줘야 돼요? 이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줘야 돼. 이자. 우선 알겠죠? 뭐까지 줘야 돼요? 이자까지 줘야 되죠. 여기요, 3월 1일이요. 3월 1일 여기서 뭐 한다? 등기. 등기요. 여기서 이렇게요. 등기, 이렇게. 됐죠? 자, 과실의 여부라고 되어 있죠? 과실 여부. 1번 보세요. 1번은요, 1번은 첫 번째 끝에요. 인도하지 않았죠?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한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거 봐봐. 봐봐. 여기 읽어. 인도하지 않았으니까 매도인. 등기는 필요 없어. 등기는 여러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등기가 된 땅에서 배가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열려. 둘 다 열려. 누가 더 빨리 열려? 안 된 땅에서 더 빨리 열려. 왜? 쪽팔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와 관계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매매 대금을 완납. 여기 완납. 완납하면 누가? 완납한 전까지는 매도인, 완납한 후, 그 후죠. 후는 뭐? 매수인. 이렇게. 3번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봐봐.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에 대한 뭐를 줘야 돼? 이자까지 줘야 돼. 이자를 준다는 말은 잔금을 늦게 줬다 이 말이잖아요. 생략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아. 그러면 부당이득이 아니다? 아니다. 왜요? 매수인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인도받았다 봐봐. 인도받았단 말은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죠. 아시겠죠?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이 말이죠. 그 다음 우리가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게 되면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이렇게요. 대금 지급 장소 3번 봐봐.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자. 인도와 동시. 그러면 어디에서? 인도 장소죠. 목적물이 있었더냐 아니야. 인도 장소에서 지급한다. 4번요.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어서 매수인에게 권리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럼 봐봐. 내가요, 중도금을 지금 주려고 그래. 1억을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 집에요, 5천의 피보전 채권을 해가지고 감료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중도금 지급하려고 하니까 그 전날 감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천은 빼고 줘야 돼? 다 줘야 돼? 5천 빼고 줘야 돼. 다 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료해가지고 압류가 되어서 경미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5천 빼고 줘야죠. 그걸 뭐라 한다? 위험의 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의 한도에서? 위험의 한도 이렇게요. 그래서 위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는 대금 지급을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위험의 한도. 전부가 아니고 위험의 한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죠? 비용 부담에서 1번 봐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매 계약에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라고 되어 있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써, 거기다가 목적의 확정이죠? 이런 목적의 확정, 이게 매매 대금과 등, 매매 대금과 목적물을 뭐라 한다? 목적이라고, 목적. 이러면 이 목적은 언제 확정이 돼야 된다? 언제? 목적은 언제 확정이 돼야 돼?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그러니까요, 계약 체결시에요, 이행기까지에요, 이행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사후에라도, 사후, 사후가 뭐죠? 바로 두 번째 줄, 사후 이행기까지 이 말이죠. 이행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봐봐. 매매 대금은 시가에 따릅니다. 이렇게 시가에. 그것도 유효하다 이 말이죠. 유효하다. 시가에 따른다. 그것도 유효하다. 그럼 여기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 자, 3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 여러분 뭐라고 됐어? 계약서 작성 비용, 토지 측량 비용, 중개 보수, 이런 것들은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비용은요, 이행에 관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실무상으로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다? 매수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매수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럼 거기다 또 하나 써. 뭐라고 쓰냐? 저당권 말소 비용. 저당권 말소 비용이라고 써봐. 그러면 저당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 이렇게.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 여러분요. 자, 어디를 보시냐. 여기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노트요. 170페이지 봐. 노트에 170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트 보신 분은 170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으신 분은 91페이지. 동영상 듣는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똑같은데, 자료가. 자요. 170페이지 봤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지금 거기는 그냥 화면만 바로 그냥 바로 남아있죠. 왜냐면 가등기 담보가 D가 있으니까 화면만 바로 나왔는데, 잠깐 가등기 담보를 설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은 마지막 결론을 적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가등기담보는 뭐냐? 갑이 이렇게 있죠? 이게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을한테요? 여기서 2억이에요. 2억에 매매를 해, 매매. 그래서 갑이요, 자기 집이 5억짜리인데 을한테 2억에 매매를 해요. 웃기죠? 그러고 나서 을한테 이렇게요? 등기를 해죠. 등기? 그럼 을이 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요, 2억에 판 것을 5년 안 해요. 부동산은 5년 안에, 동산은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팔고 나서 다시 사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매. 그럼 환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겠죠? 환매는 뭐예요? 환매는 뭐가 안 된다? 법정 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법정 지상권이 안 된다. 하나 알고. 자, 그 다음에 이 환매는 뭐다? 팔고 다시 사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올해 이,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다.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돈 2억을 빌렸다. 그럼 2억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매매니까, 매매 대금에는 이자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죠. 대신 을은요, 갑한테 2억 주고 이 집을 사가지고 이 집에서 이 사람은 뭘 한다? 월세, 차임. 차임을 뭘 한다? 과실이라고 그래요. 월세를 받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자하고 과실은 뭐로 본다? 상계. 한 것으로 본다. 상계. 상계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상계. 퉁친 것으로 본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뭐죠? 환매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말이 나와. 그게 두 가지. 여기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서 환매라는 것은 뭐냐? 여기 봐봐. 중요한 것은 여기 1번이죠? 1번 지금 갑이요. 지금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죠. 을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을한테 팔면서 여기서요. 여기서 동시에란 말이 중요해. 동시에. 이, 을, 그래가지고 갑.
갑이 이렇게 환매 특약에 등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환매 특약할 때는 환매 기간, 기간을 등기해. 부동산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두 사람이 약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환매 대금. 환매 대금을 줘. 환매 대금 뭐죠? 환매 대금은 뭐가 환매 대금이에요? 환매 대금은 첫 번째 매매 대금이에요. 매매 대금. 매매 대금 플러스, 그 다음에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이것을 포함한 그 환매 대금. 뭐, 이 환매 대금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약정이 있으면요, 이것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약정이 있으면 초과할 수 있어.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간 안에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요. 환매 특약이 있어도 을은요, 을은 이걸 병한테 팔 수 있고, 4번 정한테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정한테도. 그러면 병이나 정이나 이런 사람은 환매 대금이 여기 딱 등기가 된단 말이죠. 등기가 되니까 비록 이것은 실거래가가 지금 현재 5억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요, 만약에 이 갑이요, 갑이 5번,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죠?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현재 양순한테 환매권을 행사해요. 을한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양순한테, 왜? 부기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양순한테 행사할 때 갑은 얼마만 준다? 여기 한 매매 대금 얼마? 2억에다가 비용 얼마? 1000만 원. 이 2억 1000만 원만 주고 사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나 정도 한매가 되어 있는 땅을 이 을한테 살 때는 얼마나 주고 산다? 2억 1000만 원만 주고 사야지. 더 주고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만 주고 산다? 2억 1000만 주고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환매 한번 보세요. 환매. 자, 강의 노트 이거 봐. 91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뭐죠?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171페이지. 자, 환매 등기라고 돼 있죠? 91페이지. 환매 등기 돼 있어요? 맨 위에 1번 아주 중요해. 매매 등기와 동시 동그라미. 동시. 동시.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해. 그러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를 한다? 제3자에 대해 서류가 있어. 중요한 말은 이때의 등기는 오직 부기 등기예요. 그러면 혹시 고갑선생님한테 국내 최강이에요? 고갑선생님한테 들으셨나요? 부기 등기만 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 첫 번째 환매 등기 아니에요. 언제나 부기 등기라는 거. 또 언제나 부기 등기가 또 하나 있어. 아주 쉬운 거. 뭐가 있어? 을구에서 을구. 제한물권을 이전을 할 때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할 때, 질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할 때도 무슨 등기 한다? 부기 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부기 등기로만 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기 등기 한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 동시에 하지 않으면 환매도 아니다. 아니다. 키워드가 뭐다? 그러니까 동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들어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1개월 후 줄고, 1개월 후? 1개월 후 그 말은 뭐죠? 동시단이다? 아니죠. 그래서 환매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키워드가. 그 다음에 2번 목적물이요. 목적물이 뭐다? 부동산, 동산, 재산권이다. 2번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환매권. 우리가 종된 계약이 몇 개냐, 봐. 종된 계약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종된 계약. 알아야 돼. 주된 계약 있고 종된 계약 있죠? 종된 계약 3가지. 뭐가 있어? 오케이. 계약금 있어. 계약금. 계약금 계약. 또? 보증금, 보증금, 또, 환매. 알겠죠? 환매. 이 세 가지가 종된 계약이에요. 종된 계약 말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고, 보증금 계약도 무효가 되고, 환매 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종된 계약이다. 언제나 종된 계약. 세 가지. 보증금, 계약금, 환매. 이렇게. 아시겠죠? 오늘 시험 아주 안 좋아. 보증금, 계약금, 환매. 이렇게. 다음 주에는 민법 총칙을 볼 거예요. 필요 없어.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꼭 봐야 돼요. 처음부터까지. 알겠죠? 처음부터까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강의 노트를 가지고 일단, 왜냐면 빨리 이걸 만약에 조금씩 들리서 보잖아요. 그럼 내용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정리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알겠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다음 주에 채권을 한 번 더 봐. 채권을. 아, 차라리 오케이, 한번 지켜보겠어요. 자, 채권법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모의 테스트는 채권법 다시 한번. 아시겠죠? 지문은 좀 길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채권법. 에? 아, 감이 뭐가? 아, 진짜로요? 아, 오케이. 여기서 여기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가 몇 장 안 돼. 몇 장 안 되니까 이거
이거 재벌부터 하는데 좀 암기해요. 어? 그러면 재벌부터 하는데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 시험 점수 안 나와요. 어? 그래서 재벌부터 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암기는 뭐냐면 집중력을 요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는 안 되지만 여러분 정도는 지금요, 지금부터는 암기를 해야 될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이라 나왔죠? 환매 대금 뭐다? 매매 대금과 봐봐 앞에 뭐라 나왔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말 있죠? 언제나 아니에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환매 대금이라 한다. 2번 환매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 대금과 매매 비용을 뭐라 한다? 환매 대금이죠? 그것을 매수인한테 제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 환매할 수 없다 이 말이죠. 3번 이것도 또 봐봐 과실과이자는 언제나가 아니에요. 약정이 없으면 상계야. 약정이 없으면 상계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요.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죠. 넘으면 5년, 3년으로 단축이 되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된다. 중요한 말은 3번이죠. 3번. 뭐를 못한다? 연장하지 못한다. 연장. 알겠죠? 자, 5번요. 환매권 행사 기간이죠. 그래서 환매권은요. 반드시 아까 다이스 앞에서 환매 기간 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 환매의 의사를 뭐란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을 말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 양도할 수도 있다. 5번요. 만약에 환매권이 등기가 되어 있죠? 환매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환매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최초, 여기 봐봐. 여기. 이 사람 전득자죠? 전득자. 최종 양수인. 최종 양수인한테 한다. 전득자에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교환을 봐봐. 교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헷갈려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매매하고 교환의 차이가 뭐죠? 매매하고 교환의 차이. 자, 매매를 봐봐요. 매매는 여기서 가봐 그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이게 갑이죠. 갑의 건물인데 이게 1억이죠. 이거 건물이고요. 이건요 을이요. 돈. 돈을 100% 돈으로 주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이렇게요. 이게 건물이죠. 갑이죠. 갑이죠. 여기요 을이죠. 을이 토지죠. 토지. 토지. 토지를 맞바꾸는데 이건 1억짜리예요. 이건 9천밖에 안 돼요. 그럼 토지는 맞바꿀 수 없잖아요. 1억짜리하고 9천짜리하고 토지 맞바꿀 수 있나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한다? 얼마를 더해? 1,000만 원을 이렇게 얹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보충금이다. 이렇게 보충금이다. 보충금, 보충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보충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지금? 그래서는요 보충금이니까 여기는 토지하고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얹었는데 100%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안 바꾸는 거죠. 이것을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교환은 뭐냐?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 금전을 100%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부만 주면 괜찮고.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예요? 물권하고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그래서 물권을 채권이니까 물권하고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재산권 또 뭐가 있죠? 여기 주식 있죠? 주식 같은 것. 다 이거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권이 아닌 것이 있죠? 아닌 것. 아닌 것. 일을 완성할 의무요. 일을 완성할 의무. 이건 뭐죠? 이것은 뭐냐면 도급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노무 제공, 노동력 제공이죠. 이것은 뭐죠? 고용계약이죠. 이건 안 돼요. 아니죠. 우리 시험에 두 개 나왔어.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소유권하고 주식하고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채권하고 채권, 임차권하고 전세권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죠. 그러면 임차권하고 전세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라니까. 여기 보면 재산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산권. 우리 매매는 뭐죠? 매매는? 매매는 물건하고 돈이에요. 재산권하고 돈이에요. 매매는? 매매는 여러분요. 재산권 이전의무라고 돼 있어요. 재산권. 매매는 재산권하고 대금이 동시행이에요. 재산권. 매매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까 말했죠. 우리 채권 매매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재산권 아니에요. 채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매매할 수 있잖아요. 주식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주식? 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매매하는 것이요. 재산권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교환하는 거예요. 물건하고 물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하고 주식하고도 교환할 수 있고 소유권하고 주식하고도 교환할 수 있고 어?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매매 있죠. 매매. 매매에는 뭐가 있어? 매매. 매매에는 첫 번째 매매 대금 있죠? 매매 대금 있고 우리 오늘 배웠는데 계약금이 있고
계약금, 매매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담보 책임이 있고, 담보 책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다섯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고, 동시이행 항변권. 여섯 번째, 뭐가 있다? 뭐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매매에는. 어? 이것이 교환에도 그대로 있어, 교환에도. 그래서 교환 계약에도 갑의 토지하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맞바꿨는데, 어? 맞바꿨는데, 갑이 등기를 해줬는데, 우리 토지에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채무불행으로 해제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여기에 보충금이 있어, 보충금. 보충금은 매매 대금하고 똑같아. 매매 대금하고. 그러니까 보충금을 안 줬다는 것은 매매 대금을 안 줬다는 거죠? 매매 대금을 안 주니까 계약을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어. 땅하고 건물 바꿨는데 이 건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이 가서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의 이전과 토지의 이전은 뭐다? 동시 이행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교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어? 그럼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은 지금 어떻게 시험에 나오고 있냐? 교환은 사례형 문제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례 문제로. 어? 갑의 자전거하고 의뢰 뭐 오토바이를 바꿨는데 어쩌고저쩌고 맞는 것 틀린 것은? 그렇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매매하고 교환은 법적 성질이 똑같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그랬어? 교환을 그냥 뭐로 바꿔요? 매매로 바꿔서 읽어버려. 보충금은 뭐라고 읽으면 돼? 매매 대금으로 읽어버리면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보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어디 뭐냐? 교환을 봐봐. 교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뭐가 안 된다? 이를 완성한 의무 노무 제공은 안 된다. 낙성 유상 쌍무 분류식이죠.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금전 이외의 뭐가 돼야 돼?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물권이고 주식도 재산권이죠. 교환이 된다. 환금, 환금 뭐죠? 돈 바꾸는 거죠. 이러면 출고 가려면 돈 바꾸죠. 원화를 엔화로 바꾸고 달러화로 바꾸죠. 그것은 교환이 아니에요. 자, 6번은요. 금전의 보충지급. 보충지급도 가능한데 이 보충금을 뭐라 한다? 매매 대금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8번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담보 책임이 있고 동시항변권 위험 부담이 있고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알겠죠? 자,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서 나와요? 이것은 매매에서 연장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매에서 연장이 돼. 됐죠? 그럼 지금요,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5분만 쉬었다 다시 해야 돼.